왈츠, 봄의 소리, 작품 410, 1883년 2월, 스트라우스는 회가극 유쾌한 전쟁의 부다페스트에서의 초연을 지휘하기 위하여 헝가리의 수도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찬회에 초대된 그는 그곳에서 71세의 프란츠 리스트와 동석하게 되었다. 원래 이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다. 여흥으로 리스트가 그집 여주인과 연탄을 치면 스트라우스는 지금 리스트가 친 연탄곡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왈츠를 만들어서 청중들에게 들려주는 사이에 하나의 왈츠가 다듬어졌다. 마침내 그날 밤그 살롱에서 한 곡을 완성하여 청중 앞에서 친 것이 바로 이 봄의 소리였다. 이처럼 즉흥적으로 작곡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또는 그 무렵 새로이 싹튼 세 번째의 사랑이 행복한 결혼으로 진전을 보인 탓인지 이 곡에는 58세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젊음이 넘치고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다. 또이 곡에는 박지동의 각본 작가로 스트라우스와 관계가 깊은 리하르트 제네가 가사를 붙였고 이것을 다시 명 콜로라투라인 비앙카 비앙키가 궁정 가극장 현 국립 가극장에서 오페라 공연 시 막간에 부른 것이 청중 앞에서의 첫 공연이 되었다. 또이 곡을 헌정받은 그린 펠트는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던 피아니스트로 스트라우스의 왈츠를 곧잘 피아노 곡으로 편곡하여 독주회 때 연주하기도 했는데 그중 몇 곡은 스트라우스의 주제에 의한 콘서트 파라폴레이즈라는 타이틀로 악보가 출판되었다. 초연 비앙카 비앙키에 의하여 1883년 2월 말 궁정 가극장, 동년 3월 1일 안데아 빈 극장, 출판 피아노 악보, 오케스트라 악보, 독창 악보 외 1883년 5월 함부르크의 A. 크란츠 출판사 헌정은 알프레드 그린펠트 1852부터 1924에게 연주 시간 약 8분 악기 편성 플루트 둘, 오버 둘, 클라리넷 둘, 파고 둘, 트럼펫 둘, 트럼본 셋, 팀파니, 큰 북, 작은 북, 하프, 현 오부 인트로덕션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도입부는 고작 7마디뿐으로써 오히려 전주 인강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다. 또 악보에는 왈츠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스트라우스의 다른 작품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인상을 받기 쉬운데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전주 세계의 작은 왈츠 코다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B플랫 장조 4분의 3박자 악보 1. 악보 1의 약동하는 리듬 그대로의 전주를 연주한 다음 곧 제1왈츠의 A 악보 2 악보 2로 들어간다. B, 악보 3. 악보 3은 F장조, A와는 대조적으로 4분음표가 많은 선율인데, 그런데도 결코 약동감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B플랫 장조로 돌아가는 3부 형식이다. 경가구가 4마디 있고, J왈츠 A, 악보 4. 악보 4는 E플랫 장조의 쉬운 선율 B,
악보. 악보는 다시 리듬을 타고 춤춘다. 이곳은 2부 형식으로 되어 있다. A 장조의 제3 왈츠도 경과구가 3마디, A 악보 6. 악보 6의 부분은 12마디로 짧고 작은 새 소리 같은 피콜로와 플루토의 트릴러를 소리내면서 원활하게 선율이 흐르는 B, 악보 7. 악보 7로 이루어진다. 투트에 의한 C, 악보 8. 악보 8도 16마디이고, 보기의 악보에서 보면 뒤풀이 튀는 것 같다. 코다는 도입부를 지나서 제1 왈츠 A가 재현된다.